이게 흥미롭다. 제가 맨날 저 스스로를 항상 영상에서 껌누라 그랬거든요. 까먹고 늘었다고. 껌일 때, 코를 때. 이걸 되니까 조금 이목구비 뚫을 때 보기 좋은 거 맞죠? 맞아요. 어때요? 괜찮나요? 아니 지금 완전 쌩얼인데 이것만 딱 했는데 뭐 튀지 않으면서 약간 진짜 메이크업 한 거 같은 그런 느낌? 40년 동안 못 찾았던 제 입술을 오늘 찾았다고요. 반가워요 여러분. 저 오늘 저희 퍼스널 컬러를 찾으러 오늘 와봤어요. 제 메이크업 박스 들고 제가 이때까지 잘 하고 있나, 저한테 진짜 맞는 컬러는 뭔지 진짜 사실 궁금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네. 어떻게 제 영상을 좀 즐겨보시나요? 네,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시래요. 너무 예쁘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정보도 너무 잘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있었는데, 아, 제가 하고 있는 퍼스널 컬러를 알려드리면, 찾아드리면, 보라님 더 앞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좀 제대로 한번 진단 받고 싶다,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미루고 하다가, 전문가님께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다고 하시길래, 그래요? 시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 1시간 정도 걸리실 시간이요? 것 같아요. 컬러 찾는 시간은 3, 40분 걸리고, 화장품이랑 이런 것도 한번 싹 보고 컬러 분석해드리고 상품도 추천해드리고 하는 시간, 나머지까지 해서 1시간 정도. 퍼스널 컬러는 그냥 제가 막 찾아드린다기보다는 타고나신 신체 컬러, 피부, 눈동자, 헤어, 이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어울리는 색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피부예요. 얼굴 전반적으로 핑크빛의 이제 분포도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밝기는 막 밝거나 어둡지 않은 중간 톤 정도로 보여주시고요. 아, 진짜요? 저는 아주 어두운 것만 찾아서 쓰는데. 그렇게 까맣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막 엄청 밝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밝거나 어둡지 않은 중간 톤 정도로 볼게요. 그렇게 어두운 피부는 아니세요. 피부 이렇게 딱 뵀을 때는 노란 피부가 확연히 많다는 느낌이 있는데, 천천히 이제 뜯어보면 특히 이제 볼 주변이나 콧망울 주변, 입술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의 핑크 피부들이 살짝 있어요. 얼굴 이렇게 대보면 눈가나 이런 부분들, 입술의 베이스도 약간 푸른빛이 살짝 있어요. 되게 흥미롭다. 지금 염색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거의 블랙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블랙까지는 아니시고요. 자연스러운 브라운인데 약간 붉은 기가 있는 느낌이 이 정도의 브라운으로 보여주시고, 눈동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노랗지 않은 브라운이세요. 한 이 정도? 근데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세요. 저는 눈동자가 되게 까만 줄 알고 있었는데 브라운 아이스. 햇빛이 내리쬐는 느낌으로 노란색 물감을 탄 것 같은 느낌의 핑크들이 웜톤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쿨톤은 시원한 나무그늘이나 이런 그늘 아래서 색을 본다고 생각하셔서, 베이스 컬러가 블루, 파란색이 바탕으로 들어간 컬러들을 쿨타입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웜타입이신지 쿨타입이신지 보고요. 그 다음에 한 타입이 나오면 거기서 더 세세하게 색깔을 찾아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웜톤, 어디를 보시냐면요, 코 밑으로 해서 입 주변에 피부를 보시고, 입술 색깔 주변부터 해서 턱이랑 볼이랑 연결된 피부가 어떻게 더 균일해지고 일정하게 톤이 정돈되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웜일 때, 쿨일 때. 웜일 때 보세요. 노란 부분들이 굉장히 노래지면서 약간의 붉은기들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쿨색이 되면 그냥 밝아지지 않고 조금 노란 부분이 지워지면서 균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 쿨이네 나는. 원래 피부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색을 잘 쓰면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색을 웜톤인 줄 알고 색을 잘못 쓰셨잖아요. 그럼 피부가요 되게 노랗고 까매져요. 제가 맨날 저 스스로를 항상 영상에서 껌누라 그랬거든요. 까먹고 누렇다고.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쿨톤인 사람들 중에 얼굴에 웜톤 색을 쓰면 얼굴 너무 노래져요. 피부가 조금 칙칙해지는 타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되게 울긋불긋해지는 쿨톤들이 있거든요. 웜톤 색을 쓰면 전자에 좀 더 가까우세요. 색을 조금만 잘못 쓰면 얼굴 많이 노란기가 올라오고, 색을 잘 쓰면 피부 되게 깨끗해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산뜻해지죠. 그래서 푸른 계열들 이런 건 은근히 잘 어울리셨을 수 있는데, 파란 색깔 잘 쓰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무슨 색을 제일 잘 쓰세요?
옷 입으실 때? 저요? 그쵸? 10대, 20대 때는 진짜 이런 계통 좋아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계열들 위기 여기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오, 맞아요. 네. 아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네.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더 잘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이크업에서는 오렌지 계열을 쓰셔야 되는지 보통은 핑크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보랏빛이 베이스인지로 구분이 돼요. 여기서 되게 노래지면서 얼굴 빨갛게지는 느낌 깨끗해지면서 산뜻해지는 오렌지 레드보다는 약간 핑크가 들어가서 저는 핑크 되게 두려워하는 립스틱이 핑크 톤이었는데 대부분 다 그러세요. 막 우리가 딸기우유 핑크나 핑크하면 막 핫핑크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레드에 가까운 핑크예요. 얘가 오렌지 레드는 아마 살짝만 발라도 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뭔가 둥둥 뜨는 느낌이 있으셨을 수 있고 약간 핑크에 가까운 레드나 아니면 아주 깔끔한 그냥 레드 그냥 레드라면 우리 되게 핏빛 레드 있잖아요 요런 레드는 예쁘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핑크가 들어가도 산뜻한 느낌이 있죠 쿨, 웜 조금만 노란 끼워도 되게 노래져요 쿨일 때 산뜻해지고 그냥 밝아지는 느낌 뭔가 깨끗한 느낌이 아니고 이마끝부터 콧잔등 턱까지 굉장히 균일해지면서 이렇게 얼굴 돌려서 보시면 깨끗한데 조금 노란 끼워들어오면 부분 부분 노란 부분들이 강조돼요. 쿨알이 아주 그냥 메이크업에서 기본적으로 네. 누구나 잘 쓴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런 쿨알은 괜찮으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오렌지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게 홍조같이 보이거나 약간 촌스러워지거나 하셨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냥 깨끗한 핑크 계열로 입으시거나 바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쿨이신데 쿨 타입에서도 베스트 톤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스트 네. 톤. 떨린다. 베스트. 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색깔의 진하기랑 밝기. 같은 쿨에서도 색감이 좀 이렇게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 많은 쪽을 우리가 겨울 타입이라고 하고 네.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은 쪽을 우리가 여름 타입이라고 그래요. 이때 둘 다 괜찮거든요. 둘 다 괜찮은데 좀 더 괜찮은 느낌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름. 쿨이라고 해서 여름만 어울리고 겨울은 안 어울리고 하는 사람 없어요. 쿨이면 일단 다 쓸 수 있는데 베스트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웜은 다 안 맞아요. 턱선이나 입술의 모양을 보시면 빛이 좀 들어가면서 여기가 약간 두리뭉실해지는 느낌도 있고 입술색도 살짝 빠져 보이고 반면에 겨울색이 되면 색이 좀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냥 모양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얼굴이 밝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밝아지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이걸 되니까 조금 이목구비 뚜렷해 보이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단독으로 하나만 입는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름 색깔. 근데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걸로 원피스를 딱 하나 입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하나 입는 게 편할까요? 밝은 옷 입은 날은 나도 모르게 수정을 조금 더 하게 된다거나 그러실 수 있는 게 피부가 어두운 피부가 아니고 이 색깔보다는 밝진 않거든요. 나 분명히 아침에 화장했는데 왜 이렇게 금방 화장이 지워졌냐 하는 게 좀 내 피부보다 밝은 색을 쓰시면 색감은 좀 진하고 차분한 느낌을 쓰시면 지금 헤어부터 옷까지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연청을 입는다거나 뭐 그레이 팬츠를 입는다거나 그러면 약간 모르게 뭔가 밋밋한 느낌? 그런 가방이나 이런 걸 좀 뭔가 색감이 있거나 무거운 걸 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이 좀 있어야 돼 모자를 쓰거나 액세서리를 좀 볼드한 걸 여러 개 해준다거나 하는 게 그게 이제 밸런스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날은 그냥 용공해서 기울여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가방을 좀 아기자기한 걸 들어도 상관없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원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비비드 톤이 많이 있는 쪽을 우리가 반짝반짝하다고 그래서 브라이트 톤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블랙을 살짝 탄 느낌을 다크 톤이라고 해요. 색깔로 하여금 시선이 먼저 좀 아무래도 땡겨지면서 얼굴 시선 얼굴 이렇게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블랙이 감이 될수록 차분해지면서 안정감 있고 세련된 느낌? 그냥 갖고 계신 그 이미지 그대로가 잘 보이는 느낌이고 서련, 해리, 겨울에 다크거든요. 어떤 분들이 많이 하러 오세요? 직장인분들부터 해서 많이 오고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다 근데 이제 20대 초반 막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고 옷도 막 이것저것 입어볼 수 있는 그 친구들 많이 오고 일단 자기한테 맞는 거 힘들어 요즘에 똑똑해서 그래 저 어릴 때만 이런 게 어딨어요 웜톤 쿨톤 어딨어 나 생각해보니까 10대 20대 때 이런 거 나한테 누레끼리 한 것만 내가 주구장창 입었던 것 같은데 쿨 겨울에 다크톤 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찾았네요 저희 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옷 컬러 결정을 못해서
그냥 흰색 입고 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흰색 블랙. 아니면 또 아닌 것 같고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시간 자꾸 끌으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화이트나 블랙은 괜찮으니까 자꾸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는 알겠어. 자체가 좀 즐거운 과정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 어때요? 괜찮나요? 이렇게 옷을 한 개 제작해야 돼. 컬러 칩만 봐도 예쁘다. 당신은 깔끔하고 세련된 크리스탈 윈터 타입입니다. 크리스탈 들어가니까 진짜 뭔가 수정처럼 뭔가 좀 반짝이는 느낌이 드는데 제 자신이 깨끗하고 반짝이는 타입들이에요. 겨울 타입들이. 그래서 이쪽 아 선생님 웜톤이네요? 네, 네 저는 완전히 웜톤. 근데 같은 톤이에요. 다크로 다크웜 다크쿨. 그래서 저는 이쪽을 쓰고 싶어도 저한테는 이쪽 색깔이 좀 촌스러운 느낌의 색깔이거든요. 제가 잘못 쓰면은 엄청 촌스러운 느낌이고 가운데 두 줄이 가장 좋고 앞에 있는 웜 이거는 사실 웜색이지만 쓰셔도 되는 웜색을 한 줄 넣어서 이렇게 세 줄 잘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 메이크업 박스 들고 와서 지금 색조는 다 꺼내서 선생님한테 제가 잘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좀 분류를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맞는 쪽이 좀 맞네요. 이쪽이 맞는 쪽, 이쪽은 저랑 좀 안 어울리는 쪽. 근데 솔직히 제가 데일리로 매일 그냥 기본 베이스 눈 까는 게 요거 두 가지였거든요. 그랬네요 제가 좀.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구나. 이렇게 눈을 좀 편해 보이려면 이렇게 포인트 있잖아요. 막 보라색이라든지 요런 거 한 번씩 하고 싶을 때 기본 베이스를 저한테 되게 편안하게 어울리는 피부톤 비슷한 컬러들을 깔고 들어가면 훨씬 나아요. 아니 이렇게만 그냥 너무 동동 떠서 이런 거는 근데 네. 베이스를 깔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은 유분기를 이런 깨끗한 걸로 유분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그리고 그 위에다 살짝 얹어주는 형태로 라인에 가깝게 블루나 그린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깔고 싶어도 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라이너에 가깝게 쓰시고 만약에 보랏빛이나 이런 거는 베이스가 약간 보랏빛 또는 핑크로 베이스를 깔고 발라주시면 괜찮고 레드나 버건디 같은 경우도 이런 핑크로 깔고 발라주시면 좋고 약간 로즈 느낌 나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안 해봤는데 매일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 해줄 때 바르시면 좋아요 거의 입술색하고 가깝거든요 진짜 예쁘네 풀립으로 쭉 발라보세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뭔가 포인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 버건디를 조금 바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컬러가 저한테 데일리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추천 컬러로 제품 받았는데 어때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지금 완전 쌩얼인데 이것만 딱 했는데 튀지 않으면서 약간 진짜 메이크업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어떤 옷에도 다 나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당장 사진 팍팍! 예쁘다 그것도 아까랑 좀 다른 느낌? 산뜻하면서? 나 이런 톤이구나 내가 네 그래서 레이어드를 두 가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때요? 전 지금 완전 약간 돌을 크게 하나 맞은 기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립 제품을 진짜 쓴 지 거의 한 20년 인생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톤을 들여다보질 않는 톤이었는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라고 있는 지금 약간 지금 다 다른 느낌이거든요 발라보신 게 그래서 이걸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뭐 눈화장이고 뭐고 다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건 제가 만약에 맥에 가면 이런 톤들 여기 맥 메이크업 쿨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꿀정보이세요 이런 거 너무 좋다 다양하게 있어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입생로랑 몇 번 에뛰드 몇 번 헤라 몇 번 브랜드도 뭐 백화점부터 해외부터 국내부터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미샤도 있고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저 퍼스널 컬러 찾고 구체적인 메이크업 제품까지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이거 한번 하는데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까먹었네요 12만원이에요 12만원? 이거 진짜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진짜 퍼스널 컬러는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걸로 구매를 해서 잘 쓰는 거를 따져보셨을 때는 할만하다 싶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그냥 해볼 만한 우리 연보라님들도 이거 좀 몇 분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꼭 초대해서 몇 분이 됐던 간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꼭 초대해가지고 반드시 체험하실, 네, 수, 체험하실 있게.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추후에 이거. 저희가 같이 해주시면 남기는 걸로. 네. 저만 저를 찾을 수 없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는 행운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이렇게 조율해볼게요. 선생님 저 오늘 저를 찾아주셔서 진짜 진심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지금 더 중요해. 지금 제가 저에 대한 지금 고급 정보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너무 만족한 저를 찾는 어떤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어요. 저도 구독하면서 이거 알려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진짜 뵙게 돼서 좋아요. 저 진짜 지금 저를 찾 제 입술을 찾았어요. 못 찾았던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찾았던 제 입술을 오늘 찾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잘 드리고 우리 연보라님들도 몇 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저는 가볼게요 이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기분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뿅. are opening.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